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8 KBO 3x3 코리아투어 대구대회 이제 일반부 DSB와 3명 ENC의 경기, 3명 ENC와 DSB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전력이 막강한 팀들입니다. 그렇죠. 또 프로 선수 출신들도 여기에 또 나와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량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2차 대회까지 DSB는 6승 3패 기록을 하면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명 ENC는 4승 5패를 기록하면서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DSB 골 밑에서 확실히 앞전 고등부 경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나오자마자 막 군락이 나오고 네. 난리네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재범에서는 거의 경기장에 직관 오셨기 때문에 즐거운 미소를 함께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두 팀이 또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궁준 선수도 있고 네. 또 김남근 선수라고 이번에 드래프트에 나갔다가 좀 아쉽게 탈락한 선수도 여기 또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남근 외곽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수 방금 2점을 던졌던 선수가 네. 김남근 선수입니다. 남궁준 선수는 또 월드컵에도 출전을 했었던 선수고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3명의 ENC. 다시 한번 왼쪽으로 김남건. 바운패스 밀어줬습니다. 김기두 퍼스트 플레이.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착플락에 쫓기면서 던져봤습니다. 공 몇 번 돌리다 보니까 12초 그냥 흘러가 버리죠. 선수들도 이게 뭐 네. 사실 24초에 좀 몸이 적응이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또 이제 동호회 농구도 같이 하시면서 이걸 네. 또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에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남근준 선수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3명의 ENC. 외곽 쪽에서 김기성 잡았습니다. 좌중간 두 점 높이 뛰어오른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준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열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예, 그렇다면 박스아웃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공격 기회가 굉장히 더 쉬운 특정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남궁준수 선수가 또 골밑에서 지켜주고 있는 DSB 높이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힘과 체격이 굉장히 더 좋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김기도 올라가는 거죠. 오호호호호. 정말 세르머니도 네. 정말 재밌게 잘하죠. 카메라를 굉장히 잘 의식을 해주거든요. 네네. 네, 남궁준 선수였습니다. 그는 외곽 쪽으로 시클락에 쫓겼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DSB 한승환 더듬어 봤습니다. 남궁준수 우중간 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기성 왼쪽 선택. 이번에는 김남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명 ENC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조금 더 공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 한 점 올려놓고 있는 3명 ENC 이상준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기두 당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드리블 실수했었네요. 네. 양 팀 모두 다 지금은 이제 득점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체크할 때 좀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죠. 네. 네. 약간의 또 신경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선수들은 뭐 이제 내년 5월까지 8개 8차 대회까지 계속 버텨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남궁준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서울 이제 대구에서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냥 수긍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 무대에서도 지금 심판 판정 문제가 지금 뜨거운데 여러 가지 기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선수들은 그냥 100%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틸 시도해봤었던 DSB 이번에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남궁준수 뒤쪽으로 한승환 왼쪽에서 올라갔습니다. 이상준이 반대편에서 밀어넣기 성공. 은근히 몸싸움 좀 심하게 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5대5 경기보다 몸싸움이 조금 더 과격하다면 더 과격할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지금 A코트, B코트에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휘슬 소리에도 선수들이 움찔움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저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번에도 한승환의 두 점
짧았고요. 세명의 인시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김남건의 2점 정확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현역 선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예, 뭐 기사에 따르면 내년에도 드래프트를 다시 도전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선수로 있었기 때문에 네. 몸 상태라든지 그게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석점 슛 컨테스트 하면 김남권 선수가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 밑으로 100점 인정 상대 만점까지. 성균관대 출신인데 성균관대에서도 외곽이 굉장히 좋았던 예, 선수였거든요. 물론 이제 성, 네.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썩 많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던질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팀에서 주포를 맡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3점 슛을 그렇게 정확하게 슈터로서 활용했던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도 3점 슛 감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네. 수비라는 수비 강도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잘 들어갈 수 있죠. 이상준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농구공 자체 공인구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작은 공인구에 또 적응을 또 얼마만큼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학 무대와 프로 또 공 차이가 있고 그렇죠. 이런 3x3도 공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또 그런 부분에 적응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전에는 뭐 저희가 어릴 때 농구할 때는 이제 스타 농구공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나이키 농구공이 이제 아마추어에서 공인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이키 농구공과 스타 농구공을 많이 썼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KBL에서 그 몰텐 공을 공인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작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감이 또 약간 다르거든요. 윌슨은 거의 잘 못 보는 농구공이었는데 저도 뭐 거의 그렇죠. 오히려 배구 쪽이 조금 더 유명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캐스터웨이 네. 그 무인도에서 그렇죠 그렇죠 배구공 그 윌슨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3x3를 통해서 이제 윌슨이 또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준 밀어줬고요. 남궁준수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 싸움이 치열한 양팀의 경기. 김남건이 오른쪽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우리 이제 세명의 ENC가 또 게임을 풀어나가는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DSB가 막 7점 한 이후에 예, 아웃 바운드처럼 밖을 해주는 패스에서도 이제 실책이 나왔거든요. 네.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DSB 선수들이 심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크니컬 파울이 지금 방금 나왔죠. 아, 네. 좀 전에도 제가 그냥 판정에 대해서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 조금 약간 경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방금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파울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테크니컬 파울까지 받았습니다. 선수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회를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굳이 저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표팀 대표를 정하는 게 그런 대회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저렇게 이제 판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되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거기 또 이 경기 시간도 짧고 이 흐름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저거 하나를 통해서 또 승패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DSB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세명의 ENC의 또 외곽 김남건 선수의 두 점이 들어가면서 세명의 ENC가 8대5로 석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x3는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한 점이기 때문에 자유투 성공률에도 많은 승패가 달리고 있는 3x3 대회입니다. 경기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스코어보드 전광판을 통해서도 경기 내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궁준수 스코어보드를 이용하면서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3x3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공 빼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빨리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도 그만큼 빨리 정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남궁준수 골 밑에서 공격 성공시킵니다. 남궁준수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네. 공격을 잘해주고 있네요. 오버헤드 패스 뒤쪽 내줬습니다. 3명의 ENC 바깥쪽으로 전에는 안웅현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3초 남았거든요. 네. 정말 깜짝할 사이에 샤크락 바이올레이션이 흘리고 있는 상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DSB 동점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돌아서면서 득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 초반에는 두 명, 세 명이 애고 싸면서 남궁준 선수를 수비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1대1 수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궁준 선수가 개인기량으로서 또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점이 되었죠. 이번에 샤클락 3초, 2초 남겨놓고 남궁준 선수 자신이 직접 공격 성공시킵니다. 3v3에서는 뭐 정말 베테랑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DSB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은 세명 ENC. 김남건 선수가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공격을 그만큼 더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외곽이 특히 외곽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잘 풀어나갔었거든요. 네. 세명 ENC 다시 한번 김남건 앞쪽에는 남궁준수가 있습니다. 스텝백 조금 짧았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컨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굉장히 꽉 차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세명 ENC 다시 한번 김남건 자신이 직접 돌파 시도 왼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DSB 골 밑에서 남궁준수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세명 ENC 외곽 쪽으로 김남건 탑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2점 정확합니다. 김기성 10대 10 지금은 이제 또 3점 슛 평 뭐 5대 5 경기에서 3점 슛 자체가 2점으로 인정되고 그냥 네. 보통 때는 이제 1점으로만 드러나다 보니까 예, 남궁준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득점을 했던 것 같았는데 금지 또 이제 동점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또 안웅현 선수의 2점이 있었고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 쪽에서 안웅현 높게 튀어오른 건 김남건 손을 거쳐서 3명이 ENC 다시 한번 김남건 드리블 이후에 점퍼도 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3명이 ENC 쪽으로 운 좋게 대문이 따랐죠. 외곽 쪽으로 한승환 2점 돌아나옵니다. 3명이 ENC 김남건 남건 선수와 뭐 남궁준수 선수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오늘 경기 탑에서 김남건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SB 오버헤드 패스 남궁준수에게 밀어줬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돌아서면서 오른손으로 밀어봤습니다. 11대 12 한 점차 DSB가 앞서 있습니다. 스크린 받아냈습니다. 김남건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8초 세명 ENC의 외곽이 이제 경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궁준 선수가 이제 좀 판정에 조금만 항의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항의를 할 만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수직의 원칙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수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슛 동작 올라갈 때 이제 부딪히는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아쉽게 예, 조금 이제 판정에 지금부터 나가서 이제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긴 하죠. 네. 선수들과 뭐 또 심판진이 계속 또 만들어 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과 심판진의 대화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좀 전에 공격에서는 저 수직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수비자가 네. 항의를 할 만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또 굳이 지금처럼 이제 작전 시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네. 경기 중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남궁준 수가 네. 돌아서면서 네. 다시 득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명 ENC 이영훈 외곽 쪽 빼줬습니다. 김남건 조금 짧았습니다. 풋백 성공시켰습니다. 세명 ENC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팀의 경기 정말 치열하네요. 이제 2분 43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3대 13 지금도 이제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수가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기록 속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명 ENC가 12점. 그렇죠. 아니 다들 매연을 까네요. 풀꿀이었는데
잡게 되면 선수들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준수가 미드레인지 송홍식이라 골밑과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남궁준수였고요. 외곽에서 김남건 와이드 오픈이었는데요. DSB 그대로 올라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남궁준수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골밑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선수가 지금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신장을 활용한 공격이 잘 통하고 있죠. 네. 김남건이 올라가 봤었고요. 그렇죠. 남궁준수 세 명 사이 득점 인정 상대 반지까지 얻어냈습니다. 남궁준수 선수 정말 실력이면 실력 또 스타성이면 스타성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방위까지 잘하고요. 네. 방금 전 리플레이를 저희 선생님께서 봐주시기 위해서 남궁준수의 추가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점 플레이가 되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네. 점수 차이가 이제 5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탑에서 2점 세명 ENC 따라붙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궁준수 돌아서면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지금은 뭐 1분 30초 37초가 남았는데 네. 뭐 남궁준수 선수가 지금 자유투를 넣는다 하더라도 4점이거든요 네. 4점 차이인데 공격 제한 시간 자체가 12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빨리 이 경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뭐 이 점수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 김남근 선수나 외곽 슛이 있는 뭐 지금 현재 3명 팀이기 때문에 네.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플레이하다 보면 자점차가 크다고 느끼면서 급하게 하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렇다면 조금 힘든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팀 파울에 걸려있는 3명이 인세이기 때문에 파울을 또 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대 14 역점차 이 경기에서 남궁준수 100%의 자유투 성공률 이어갑니다. 19대 14 5점차 김남건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DSB 오른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남궁준수 밀고 들어갑니다. 남궁준수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세명 ENC 김기두 뒤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볼 높게 뿌려줍니다. 우중간 2점 남궁준수 선수도 확실히 이제 오픈 찬스에서는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세명 ENC DSB 같은 경우는 21득점을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3명 ENC와 DSB, DSB와 3명 ENC의 경기 21대 14로 DSB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뭐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까지만 박빙이 성공했는데 네.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균형이 무너지면서 특히 남궁준수 선수가 내외각을 누리는 득점으로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5분 8강 레오와 박훈이의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입니다.